2023 호주 오픈 1월 16일부터 29일까지 TVN 스포츠. 아자랭카 선수가 러브 게임을 만들어내면서 2세트 첫 게임 서브 게임을 지켜냈습니다. 아 좋아요. 포핸드 위너입니다. 아 계속해서 걸리고 있는데요. 아자랭카 메디스키스 선수가 서브 게임을 지켜내는군요. 이번엔 매디슨 키스가 걸렸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이렇게 날씨가 좋아지면서 루프를 열었죠? 그렇죠. 좋습니다. 포핸드 위너. 아자랭카 선수가 딱 지금부터 11년 전에 이 세계 랭킹 1위였거든요. 2012년 1월에 이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랐던 아자랭카 선수예요. 2012년도에는 이 샤라포바 선수를 2대0으로 물리치면서 우승을 했고요. 2013년도에는 중국의 리나 선수를 물리치면서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백핸드 걸렸습니다. 아자랭카 러브 게임으로 서브 게임 지켜냈습니다. 페데러 선수는 또 은퇴를 했고요. 그렇죠. 많은 선수들이 굉장히 이제 종이 한 장 차이의 실력이 됐습니다. 네트를 넘기지 못하는 키스였습니다. 아 좋아요. 포핸드 위너 가져가는 아자랭카입니다. 아 강한 백핸드였는데요. 네트 넘기지 못합니다. 아 좋아요. 네. 강한 스트로크를 보여줬던 메디스키스. 아 막았습니다. 브레이크에 성공하는 빅토리아 아자랭카. 아 결국엔 브레이크에 성공을 했어요. 메디슨 키 선수는 이 크리스 에버트 아카데미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 멀리 벗어났어요. 지금 체어파이 쪽을 향했는데요. 네. 약간의 지금 바람이 안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임팩트가 많이 뒤에서 맞았거든요. 오, 손가락에 네. 좀 맞은 것 같죠? 네, 잡으려다가 맞고 지나갔어요. 미안하다고 하고 있죠? 네. 아, 나갔습니다. 들어갔어요. 에이스입니다. 리터 에이스. 확실히 위너에서만큼은 매디슨 키스 선수가 앞서고 있어요. 네. 이 포핸드로 인해서 16번째 지금 위너가 터져주고 있습니다. 와! 들어갑니다. 멋진 다운을 라인. 브레이크 포인트에 매디슨 키스.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더블 폴트가 나오면서 매디슨 키스가 브레이크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아 좋아요. 다운 더 라인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메디스키스입니다. 이번엔 아자네카의 다운 더 라인이었습니다. 정말 공격적이네요. 네. 아. 나갑니다. 듀스까지 이어가는 메디스키스입니다. 아, 나갔어요. 예, 다시 아자렌카의 브레이크 포인트. 아 벗어났어요. 네, 이렇게 아자렌카가 다시 브레이크에 성공을 했습니다. 서브 포인트. 괜히 대선수가 아니구나 라는 그렇죠. 또 그런 또 생각도 했었어요. 이번에는 보여줄 걸 다 보여줬습니다. 오늘의 핫샷이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스윙 발리를 받아내면서 굉장한 모습을 보여줬던 아자렌카인데요. 마지막은 키스가 장식했습니다. 아, 서브가 굉장히 좋습니다. 서브 포인트. 아 좋아요. 백핸드샷 굉장히 강력합니다. 아 벗어났어요. 본인도 웃고 있어요. 네. 아 메디스키 선수가 이렇게 받아낼 줄은 몰랐다는 네, 거죠. 그치. 이번에는 스윙 발리가 걸렸습니다. 네, 스윙 발리가 지금 가운데로 구사하려다가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베이스라인 아웃입니다. 세트 포인트에 빅토리아 아자렌카. 아, 패싱샷 했어요. 네. 패싱샷이 들어가면서 2세트 게임 스코어 6대 2로 아자렌카가 가져가면서 세트홀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선수의 대결은 굉장히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3세트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서브 포인트 가져가는 빅토리아 아자렌카입니다. 서브 포인트 또 한 번 가져갑니다. 벗어났어요. 예. 아, 한 해에 여섯 번의 우승은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인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예. 예, 메디스키 선수가 지금 커리어 통산 여섯 개의 타이틀이 있는데요. 아, 그걸 이제 한 시즌에 다 기록을 네,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 나갑니다. 3세트 서브 게임을 지키면서 출발하고 있는 빅토리아 아자렌카입니다. 멀리 벗어났습니다. 예, 언포스트 에러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메디스키스입니다. 네. 이번 게임마저 내주게 된다면 정말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아, 좋아. 아, 좋은 샷이 나오는군요. 아, 또 언포스트 에러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백핸드에서 한 차례 나왔습니다.
아, 지금도 굉장히 멀리 벗어났거든요. 굉장히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아, 이렇게 브레이크에 성공한 아자렌카 선수입니다. 서브 포인트 가져가는 아자렌카. 아, 리턴 에이스인데요. 메디스키스 선수가 좋을 때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야 그렇죠. 되는데요. 그렇죠. 예. 얼마 만에 나왔나요? 벗어납니다. 연속 두 포인트 가져가는 메디스키스입니다. 포핸드 포인트 가져가면서 아자렌카 선수가 서브 게임 지켜냈습니다. 네. 게임 스코어 3대 0입니다. 아, 백핸드 좋아요. 다운 더 라인 위닝 샷 아자렌카. 아, 덤볼트예요. 덤볼트예요. 이렇게 되면 아자렌카 선수가 3세트에 두 번째 브레이크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전에 또 샤포발로프 선수가 데이비스컵에서 이 심판을 또 눈을 맞추면서 경기가 또 디폴트가 됐었고요. 아, 이걸 받아내네요. 아, 백핸드 로우 발리 정말 기술적으로도 완벽한 아자렌카 선수입니다. 들어왔습니다. 예. 멋진 샷을 보여줬던 메디스키스입니다. 아, 아자렌카가 이렇게 게임 스코어 5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또 걸립니다. 나갔어요. 예. 3세트 처음으로 서브 게임을 지켜냈던 메디스키스 선수입니다. 네트를 넘기지 못하는 메디스키스입니다. 오늘 네트가 메디스키스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서빙 포 더 매치 아자렌카 선수고요. 아, 좋습니다. 포핸드 위너. 벗어났어요. 예. 빅토리아 아자렌카 선수가 2세트와 3세트를 모두 따내면서 세트 스코어 2대 1로 메디스키스 상대로 승리를 가져갑니다.